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북의 IT 트렌드 리더 일상 IT입니다. 자,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미 어제 소식을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소개를 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 NFT가 나오게 돼서 NFT를 저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올 예정이 있다.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었던 이 작품에 장성덕 작가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건데, 이 소설 작가님이 아니시고요. 극 작가님이세요. 그러니까 작화를 그리신 분이고, 이 나훈액 같은 경우에는 원작 소설도 워낙에 재밌기는 하지만, 또 이제 웹툰이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쪽도 재밌긴 합니다만, 웹툰도 상당히 재밌었죠.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었는지 중간중간에 휴재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뇌출혈이 원인이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왔네요. 37세라고 하시니까, 뭐 조금 더 해도 한 38살? 40살이 아직 안 되셨으니까 굉장히 젊습니다. 그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소설로 좋았지만 웹툰이 워낙에 좀 재밌었었죠. 앞으로 게임으로 만들어지거나 굿즈가 더 만들어질 가능성도 컸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건강 미리 좀 챙겨야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크게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5주년이 됐어요. 5주년이 돼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벤트 응모해서 당첨 받으시라고 내용 전해드립니다.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은 사이트 바로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뱅크 앱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벤트를 볼수 있는데, 이거만큼은 웹상에도 공개를 잘 해놨네요. 아, 이거 캐릭터 너무 이쁘다. 자,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고요. 다섯 가지 특별 이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씩 보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춘식의 축하 영상은 넘어가고, 첫 번째는 특별 금리 최대 5%예요. 이 특별금리라고 하는 게그 26주 적금이라는 게 있죠. 26주 적금은 기본적으로 2.5% 정도의 금리를 주는데, 여기에 5%를 더해서 0.5%를 더해서 총3.0% 정도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짜리를 별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금리 쿠폰이라고 만들어서 1만 명을 추첨을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퀴즈도 풀어야 되는데, 퀴즈는 굉장히 쉬워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정도 물어보는데 그냥 클릭만 하셔도 당첨될 정도로 쉽습니다. 만 명을 추첨을 해서 저도 바로 가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8월 15일에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발표가 되고 나면 저는 금리 쿠폰 혹시 받을 수 있으면 그 이후에 가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부터 보죠. 30만 개 깜짝 선물이라고 나오는데, 그 카카오뱅크 홈화면에서 라이언이나 춘식이가 내려오게 되면 황금 주화부터 맥북 프로까지 다양한 선물을 드려요. 서프라이즈라고 나왔어요.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었는데 바로 나오진 않던데요.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추첨 선물이라 그래서 지금 선물에서 이벤트 기간 중 홈화면에 방문할 때만 당첨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저도 당첨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응모하기 버튼만 눌러놨어요. 그 도대체 뭘 주는지 봤더니만 맥북 프로 14인치 스페이스 그레이 5명한테 주고요. 아이패드 에어 64기가 와이파이를 10명한테 주고, 갤럭시 탭 S8 와이파이를 10명한테, 그리고 5주년 황금 주화 1돈을 한 돈을 100명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플러스 한달 이용권 페이지 5,000캐시 쭉 내려가서 빙그레 바나나 우유까지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맥북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카카오 페이지 정도 받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선물 보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러는데 5주년 황금 주화 10돈짜리를 줍니다. 이거 어떻게 주는지 봤더니면은 아직 카카오뱅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가입하게 되면 황금 주화에 대해서 추첨을 해준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 추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언 황금 주화 24K, 10돈은 20명한테, 그리고 24K 한 돈은 200명한테 줍니다. 근데 신기한 게 황금 주화 이렇게 만들 정도였으면 이거 그대로 NFT도 만들어 됐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네요.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NFT 이벤트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벤트. 5원을 가져오면 5만 원이라고 써 있죠? 오픈뱅킹입니다. 오픈뱅킹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은행의 계좌를 연결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체를 해서 갖고 계시는 카뱅 계좌로 5원을 이체하게 되면은 역시 당첨. 1000명을 추첨을 해서 5만 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5원을 보내야겠죠. 모두 함께 이야기, 페이지를 공유하게 되면 스타벅스 기프트콘도 주는데, 이거는 또 커피 쿠폰은 만 명한테만 줍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추첨을 해서 이벤트를 줍니다. 좀통 크게 좀 쏘지. 어쨌든 다 추첨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응모를 했고,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회사들이 다 주가가 안 좋죠. 그래서 자사주를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을 정도이고, 저도 카카오는 하나씩 모아서 갖고 있기는 한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서비스입니다. 자, 5주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5주년 한정이 됐다라는 것 의미를 가지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벌써 금융 쪽의 혁신을 일으켰다.
돌풍을 일으켰고 태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카카오뱅크가 나온 지가 5년 됐다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동안 참 많은 변화를 갖고 왔었는데요. 꼭 한번 집 주소 정보 같은 것들 확인을 하시고요. 모두 다 응모하셔갖고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5주년 기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참, 추가로 하나 얘기 드리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극적 타격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타기로 했죠. 그래서 지분 매각을 유보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판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사모펀드와 매각의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명분이 된것 같고 분위기상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밤에 또 택시 안 잡히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소카라든지 타다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게 아닌가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잠깐 이야기 드렸고, 카카오 뱅크 5주년 이벤트라니까 반드시 당첨되셨으면 좋겠다. 소식 전해드렸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장성남 작가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이야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